산에도 물에도 봄빛이 어려있다. 사실 제일 기대됐던 게 산은 봄을 어떻게 준비할까 나 너무 궁금했거든. 가는 길은 어떨까, 나무들은 어떨까, 소리는 어떨까.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나타내기에 한 계절이 지나고 다른 계절이 시작될 때면 가장 먼저 가고픈 곳, 산. 고개만 들면 꽃이 있어. 산을 찾을 때마다 매 계절, 매 시기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예전에는 못 느꼈던 거를 매번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 바람 시원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고 있어. 우와. 웅크린 몸, 기지개를 켜본다. 온몸으로 봄이 들어온다. 높고 낮은 산줄기 사이로 맑은 물과 마을을 품고 있는 이곳, 전라남도 화순. 물길과 산길을 두루 걸으며 봄을 느끼기에 좋은 곳이다. 우와, 평화롭다. 아, 봄입니다. 오, 이봐, 나무에 지금 초록초록한데? 잠깐 춤사위가 나오네. 이거 뭐지? 딱 이맘때 이 새순이라고 하잖아. 이거 보면은 진짜 뭔가 나도 피어나는 기분이 들고 나도 뭔가 돋아날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해바다. 봄을 알리는 꽃이야. 매화 꽃말이 뭔지 알아? 뭔데요? 고결, 인내, 충실. 나네, 나. 그래서 뭔가 그래, 인정. 마음을 간지리는 봄 햇살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길을 나서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왜 도시에 있으면은 각 잡아야 될 것 같고 뭐든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있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자연 앞에서 의식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왜 바람처럼 그냥 물처럼 둬도 되겠다? 저는 한 컨퍼런스에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봤어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범죄심리를 공부하게 됐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7년간 프로파일러로 일을 했었는데요. 뭐 정남규 연쇄살인사건이라든지 엽기토끼, 뭐 신정동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고 또 여러 피의자들을 면담을 했었죠. 일을 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마음에 그늘이 질 때면 자연을 찾았다는 김윤희 씨. 그곳에서 일과 인생에 대해 생각했고 그때마다 자연에서 만나는 물소리와 새소리, 풀내음과 흙내음은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몸과 마음을 맑게 깨웠다고 한다. 길이 예쁘다. 여기 물염정이야. 물염정. 여기가 물들지 말라잖아. 그러니까 세속, 나쁜 것에 물들지 말라라는 의미래. 옛날에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에 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세상에 나쁜 것에 물들지 말고 나의 뜻을 관철하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지은 정자인 것 같아.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시를 지었다는 방랑 시인 김삿갓. 그런 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이 바로 이곳 백아산에서 발원한 동복천이 옹성산을 휘감아 흐르며 그려낸 풍경이다.
엄청 포근하고 좋네요. 예. 네. 날씨 좋을 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화순이 네. 온화하고 순하다는 의미로 화순인데요. 산이 많고 물이 깊습니다. 그래서 산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푸른 물에 몸을 담근 붉은 절벽. 한번 보면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절경 중의 절경이다. 적벽의 멋진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한다. 예부터 수려한 경관으로 조선 10경 중 하나로 꼽혔다는 화순 적벽. 네, 이곳이 지금 풍광 좋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멋스럽게 세우는 장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아픈 곳입니다. 망향정이라는 정자는 85년도에 이곳이 동복댐이 생기면서 이 주변에 많은 15개 마을이나 이렇게 물속에 잠기기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곳에 살던 5,700여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는 아픔을 겪어요. 고향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망향정에서 적벽을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한층 한층 쌓인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그 모습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위로하거나 세상 시름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사과 씨 이곳에 오면서 지었던 김사과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무등산고 송화재 적벽강심 사상유라.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 하나 모래 위를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시를 아마 이곳에 오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에요. 그러죠? 네.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지금 황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문득 돌아보니 주변엔 온통 생명이 내뿜는 생기로 가득 차 있다. 저희가 지금 출발 장소 이곳입니다. 1호산막? 예, 1호산막 쪽에서부터 이능선 타고 이렇게 전망대까지 가서 전망대에서 뭄바이로 해서 백화산 정상까지 오를 거예요. 키를 크게 높이진 않았지만 곳곳에 다부진 암릉을 품고 있는 백화산. 특히 백화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는 거친 바윗길과 계단을 번갈아가며 오르는 가파르고 힘든 구간이다. 낙엽길인데 이거? 네, 선사님 여기가 왜 백화산이란 이름이 붙게 됐어요? 멀리서 보면 큰 거위 같다 해서 백화산이에요. 정상에 오르게 되면 아마 능선의 대부분이 하얀 그 석회암 성분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예전에 이렇게 숲이 우거지기 전에도 아마 이렇게 큰 거위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흰 거위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런다고 봐야죠. 능선 위로 빽빽하게 늘어선 암릉의 행렬. 마치 거위떼가 모여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있는 듯도 하고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서 날갯짓을 하는 모습 같기도 하다.
거위의 몸짓이 뿜어내는 힘찬 기운 때문인지 오르는 길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바로 이렇게 또 숨차게 만드네요, 길이. 이렇게 산을 오르면 열도 오르고 고개만 들면 꽃이 있어. 가파른 비탈에서 만나는 해맑은 얼굴이 걸음에 힘을 보탠다. 봄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 게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봄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살랑살랑 봄이 오나 했더니 사랑사랑 네가 왔구나. 응? 근데 아직 그 너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오늘 딱 꽃을 보니까 아 그게 또 생각이 나. 아 봄이 오니까 이제 사랑도 오시나요? 왔으면 좋겠네요. 아, 나도 사랑이 왔으면 좋겠다. 이쁘다. 프로파일러를 하시다가 어떻게 배우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한 8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 좀 뮤지컬 무대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난 어떻게 하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3년 정도 제 자신을 프로파일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안정된 직장 왜 버리고 배우 하냐고 하는데요. 전 지금 배우가 정말 좋아요. 이것도 제 인생의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아마 진짜 갈 길이 더 멀어요. 해야 될 길도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되고 제가 어떤 배우가 될지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배우의 길을 걷기 위해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김윤희 씨. 하지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열정이 향하는 대로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나무도 가을을 보내면서 가지고 있던 잎을 모두 버리고 혹독한 겨울을 견딘 후 다시 봄을 맞아 새로운 잎을 틔운다. 무언가를 비우면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마련. 산에 올라 숲의 희망찬 기운과 새 힘을 몸속 가득 채워본다. 소나무 넘어서 저기 산그림에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 진짜 멋있지 않아? 자연에 오면 제대로 느끼고 진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도시에서는 회색 빌딩만 보이고 또 앞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도 보게 되고 위도 보고 옆에도 보고 땅도 보고 그리고 새소리도 느끼게 되고 또 바람도 느끼게 되고 진짜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그대로 충만한 기쁨이 된다. 암릉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거친 등줄기를 직접 밟고 올라서는 길. 두 발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이 구간을 올라본 이들은 설악산의 공룡 능선에 비하기도 한다는데 몸집은 작아도 영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거기에 가파른 계단도 번갈아 이어지니 몸이 여간 고된 게 아니다. 이게 더 무서워. 계속해서 앞을 막아서는 거대한 암릉.
목적지까지 오르려면 넘어서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실록이 더 우거지기 전에 바위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걷는 것도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재미. 바위 하나를 올라설 때마다 풍경도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따라온다. 아, 먹는 게 없네요. 아, 진짜 좋다. 왜 이리 급하게 몸을 높였나 했더니 바로 이 풍광을 보여주려던 것인가 보다. 호남의 명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마 저게 지금 오늘 시야 확보가 잘 돼가지고 저 마지막 능선 높은 산이 있죠. 저게 아마도 지리산인 것 같아요. 오늘 저기까지 보이는 시야가 드문데, 야, 오늘 봄날이어서 그런지. 선물 같은 풍경을 마주하니 오르면서 느낀 고단함이 마치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 저도 자주 찾아오는 이 백화산이지만 오늘 느끼는 게 또 다르고 예전에 왔을 때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화수는 정말 산밖에 안 보이네요. 네, 맞아요. 화수는 다른 지역도 대부분 우리나라는 좀 산이 많은데 저희 화수는 면적도 넓은 데다가 70%가 거의 산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구나 무등산의 상당 부분이 화순 쪽에 차지를 하고 있고 저기 보성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화학산 이런 산들이 대부분 7, 800고지가 넘은 고산지대들이 저희 화순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에 오면 뭔가 주변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의 눈길이 가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행복해지고요. 근데 이렇게 자연에 나올 때마다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공평하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내가 행복을 발견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요즘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숲이 뿜어내는 푸른 숨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바삐 살아가다 보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산에 오르다 보면 행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자연.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매 계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르기 힘들어도 걸음을 멈추기보단 더 힘을 내 다음 걸음을 내디뎌 본다. 아, 나 속이 뻥 뚫린다. 눈을 두는 곳마다 시원한 산줄기가 펼쳐져 있고 발 아래에는 산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보인다. 이 모든 풍경을 마음에 담고 걸으니 거친 바윗길도 좋고 가파른 흙길도 좋다.
회백색 머리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위떼. 백아산만큼 이름과 실제 모습이 잘 어울리는 산도 드물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싶다. 덕분에 백아산 산줄기의 백미로 꼽히는 암능길을 제대로 느껴본다. 정상에 오른 감격과 멋진 풍경, 오르는 수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 백아산 진짜 멋있네요. 그죠? 네. 예. 전라남도 중에 하순이 이렇게 전라남도의 중심이거든요. 더구나 이 백아산이 거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지금 정상에서 바라다 보면 이 사방이 전부 전라남도의 예. 레오 싸고 있어요. 백아산 거위떼는 바로 이 멋진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정상에 머무르며 산을 지키고 있었던가 보다. 정말 그림이네. 보니까 어제 말씀해주신 그 김삿갓의 시가 또 생각이 나요. 아마 김삿갓도 여기 와서 저걸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머리 위로 흐르는구나. 하늘 위에서 만난 봄바람에 온몸이 새롭게 깨어난다. 정상에 오니까 숨 쉬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 숨이 크게 쉬어진다고 해야 될까? 왜? 숨을 크게 쉬니까 이렇게 나도 커지는 것 같고 생각도 커지는 것 같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도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가면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산에 올라왔을 때 힘들었던 거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여기 정상에 왔을 때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 인생도 계속 도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 자연의 솜씨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하늘과 맞닿은 곳에 길이 만들어졌다. 천혜의 요새가 지키는 비경을 만나러 나선 길. 와, 바람도 환영해주고, 오, 해가 걸려 있어. 진짜 멋있다. 왠지 모르게 이런 자연에 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의 쌀 가득 머금은 실로 그 눈부신 풍경을 만난다. 초록이 깨어나는 봄. 청정한 자연을 품은 전라북도 순창으로 향한다. 따스한 봄볕 따라 어디든 달려가고픈 계절. 달릴수록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고 생각도 더없이 맑아진다. 자연이 내뿜는 맑은 공기가 온몸으로 들어온다.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순간이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봄이 우리 곁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봄을 마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달리면서 얼마나 멀리 왔지? 얼마나 내가 빠르게 뛰었지보다 제 몸을 스치는 바람과 여기저기서 날려드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오감이 깨어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갈하게 줄지어선 장독들, 순창을 대표하는 풍경을 먼저 만난다. 여기는 1997년에 조성된 고추장 민속마을이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 장을 담그고 있었던 그런 장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순창이면은 그 장례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순창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쉽게 이 찾아서 장류를 구매를 해볼 수 있도록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여러 장아찌 그런 것들을 직접 담그셔서 이 냄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시골에서는 정월, 음력으로 1월 달을 정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장을 담급니다. 그래서 정월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지금 담으신 거예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서 장 중에 으뜸으로 친다는 정월장. 좋은 것만 담아내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진다. 또 순창 고추장 이 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강천산은 또 얼마나 멋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산 많은 순창에서도 수려하기로 손꼽히는 강천산. 폭포수의 시원하고 경쾌한 울림이 산객을 먼저 반긴다. 이번 여정에선 강천산의 여러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깊은 계곡과 암릉을 두루 만나볼 참이다. 단단한 암반 위로 사철 샘처럼 솟아오르는 맑은 물.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만 같다. 너무 예쁘다. 요즘 이렇게 비대면 여행지를 많이 찾고들 계신데요.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와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공기에 먼지 한 톨 없는 이 느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봄기운 완연한 강천산에서 좋은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가고 싶습니다. 골 깊은 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강천사. 강천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저렇게 조그만한 돌은 어떻게 쌓았을까요? 기초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염원과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없다면 아마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쌓았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딸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네,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기도처엔 사랑하는 이의 평안을 구하는 간절함이 곳곳에 묻어난다. 강천사는 신라 진성유왕 때 도성국사에서 세워진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창 선운사 말사이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1000년이 넘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번뇌는 모두 내려놓고 자연에서 깊은 깨달음을 구해보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걸음을 이어간다. 이 나무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97호이고요. 높이를 보세요. 이게 2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3.1m 정도 되는데 이 무가나무는 이 강천사 절에 머물렀던 스님이 심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이 나무한테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렇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수령은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 네. 물이 많은 산답게 깊은 계곡마다 폭포를 품고 있는 강천산. 여기가 보시면 십장생교입니다. 말 그대로 십장생. 네. 여기는 소나무, 구름. 자, 여기는 거북이가 있죠. 네.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거북이가 있는데요. 아까 지나왔던 아랫명소에는 선녀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해서 선녀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신선들이 와서 머물렀대요. 그래서 여기를 선담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머무르고 싶은 풍경엔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 듣는 재미까지 더해진다. 계단 오르는 기분이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직은 강천산이 그냥 강천산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는 이 고추장의 매운맛 이걸 좀 느껴볼 수 있는 강천사는 왜 강천사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네, 이 강자가 굳셀 강자예요. 그리고 천자가 샘천자인데 단단한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샘솟아 흐르는 곳이다 해서 강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조선 중기 때 송익필이라는 학자가 숙강천사라는 이 시를 남긴 뒤로부터 이 강천산이 되었습니다. 실록과 어우러진 붉은 빛의 다리가 더 멋스럽게 느껴진다. 흔들리죠? 네. 아, 그래요? 또 이 매운맛인가요?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참 다채로운 재미를 주는 강천산. 오르내림이 심한 산은 이번엔 연이어 가파른 계단을 내어놓는다. 순창의 옛날 지명이 옥천이었어요. 구슬옥자에 이 애천자를 써서 옥천이라는 그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음식의 기본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창이 이 고추장으로 유명하게 된 장류의 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물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진단해를 이것 보네요.
길마가지 라는 꽃이에요. 길마가지 꽃이요. 지나가는 길손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꽃이다.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활짝 핀 것보다 이렇게 막 꽃봉오리도 있고 이제 막 피어나는 이 모습이 더 예쁘더라고요. 산에 오면 저절로 뭔가 피어나는 느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간과 나무가 다르지 않대요. 이게 빛을 향해서 올라갈수록 높은 네. 곳으로 나아갈수록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람도 뭔가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 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이렇게 자연에 와서 좀 느껴가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는 법이 없는 자연. 그런 자연에 있다 보면 생각도 닮아간다. 무성한 잎이 그늘을 만들어줘도 좋지만 빈 가지 사이로 햇살이 내리비쳐도 좋다.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습을 달리하는 산에서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운다. 산으로 가볼까요? 크게 높지는 않아도 여러 봉오리를 품고 있는 강천산. 불끈 솟아오른 산 정상을 몇 번이나 타고 넘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코스다. 하지만 오를수록 새로운 풍경에 지루한 줄 모르고 걷게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길도 참 예쁘다.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햇살 떨어지는 거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아, 네. 나무를 보고 있으면 겹쳐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잎이 서로를 피해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선생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지금 해설사를 시작한 지 13년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도 있었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 저도 최근에 이제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 그래요? 과정을 들으려고 정말 어렵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4월부터 수업 시작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 풀 한 폭이 꽃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어느새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처음엔 건강을 위해 찾았던 산. 산에서 걷고 달리다 보니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고 산이야말로 좋은 벗이라 생각하게 됐다. 산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이유다. 정상 가기 전에는 꼭 이런 오르막들이 존재하니까. 강천산은 호남 정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산세가 험한 편이다.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에서도 오르내림이 수없이 반복된다. 와. 네, 이 향기. 예쁘다. 바람에 실려오는. 오, 은은하지만 향이 나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아. 한발 오다 보니까 다 왔네. 이것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광덕산. 해발 578m입니다. 578m.
네. 이 강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순창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렇죠. 네. 강천산은 순창 10경 중에 제1경이거든요. 그리고 순창이 이제 이렇게 산간 내륙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산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에 네. 장류가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순창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예요? 요즘 건강,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발효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것도 네.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좋은 음식에 더해 산에 오른 것이야말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부지런히 걷다 보면 몸에 필요한 근육이 길러지고 멋진 풍경을 보다 보면 마음까지 더불어 즐거워지니 이만한 건강 비법도 없을 것이다. 길에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내어놓은 길을 가면은 편하게는 갈 수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반감이 되고 내가 길을 내면서 길들이면서 만들면서 가는 길은 힘은 들어도 정말 본인에게는 의미 있는.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한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 길을 더 행복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 네, 여기 좀 올라채면 그래도 하나는 아까 해설사님이 그 고추장 매운맛 할 때 제가 그 후회되네요. 이야. 시들봉인가요? 아우, 말이 안 나오네. 생김새가 마치 떡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시루봉. 단단한 몸을 바짝 세우고 있는 탓에 올라서는 길만큼이나 내려서는 걸음도 결코 쉽지가 않다. 덕분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바위 타는 맛을 제대로 느껴본다. 늘 그렇듯 솟아오른 높이만큼 거칠게 몰아붙이는 길. 그 길 위엔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멋진 풍광이 기다리고 있다. 네. 옆에는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날아가시면 안 되고요. 길은 정말 끝났는데요. 오면서 이렇게 좋은 풍경도 봤지만 제 마음 속에 있는 풍경도 좀 읽으면서 왔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런 자연에 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북 순창과 전남 담양을 잇는 금성산성으로 향한다. 산성을 따라 걸으며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산성. 지금은 옛 흔적을 따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듯 걸어볼 수 있는 길이다. 해발 600m의 산줄기를 빙 둘러 이어진 산성길은 그 길이만도 7km에 이른다. 장성의 이밤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히고 있다. 와, 여기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라면 이 산성에 쌓여져 있는 돌이 우와. 네, 무너진 것도 있고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이 금성 산성의 일부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산성은 고려 시대에 축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그 정유재란 때 이쪽에 의병들이 진을 치고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에 와서는 그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들이, 그 우두머리였던 전봉준 장군이 여기에서 또 일본군과 관군과 대치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격전지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걸어본다. 그 옛날 이 산성이 지키려던 것이 많은 이들의 삶이었다면 지금 이 천의 요새가 지키고 있는 건 수려한 경관인 듯 싶다. 와, 바람도 환영해지고 우, 해가 걸려있어. 진짜 멋있다. 와. 따스한 봄볕에 한 자락 바람에 미소가 지어진다. 문득 산다는 건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들려주세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담으신데요. 네.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계절이 바뀌기 전 봄볕을 따라 다시 산으로 달려오리라. 이곳에서라면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시간이기에 만날 수 있는 석양인데요. 산은 늘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듯 보여도 계절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 호흡과 내 발걸음에 집중을 하는 이 시간,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험은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of the spot.